박성명의 뉴스 클래스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클래스가 네. 뉴스 클래스입니다. 여론조사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하고 네. 크게 다르지 않는데 다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핵심 지지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물론 이거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다시 이제 보수적으로 응집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한테 경고를 보내는 메시지가 강하거든요. 경고. 네. 경고 이상 아닌가요? 예, 경고인데. 아, 보수층에서? 네, 보수층에서는 핵심적인 그러니까 경고인데 이 경고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그 과도기 된 상태에 있는 것이 보수층, 특히 핵심 지지층이 이탈되고 있는 배경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역대 선거.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무너지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조금 더 악화되면 이제는 그들도 탄핵할 때 탄핵 세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별로 정신 차리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죠. 전혀 보이지 않은 네. 말씀이십니다. 네. 잘 알아서 판단하겠죠. 자, 저희들 두 가지 주제를 박상명 박사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첫 주제는 이 국감에서 나온 얘기들이죠. 어, 그렇습니다. 네. 국정감사를 뭐 지켜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은데 이제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느 만큼 소상하게 또 정직하게 예. 또 정의롭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당초에 인수위가 네. 496억 원 정도, 한 500억 원 정도가 든다 그랬습니다. 네. 500억 원. 그렇죠. 예. 또 행안부도 한 500억 원 정도 그랬습니다. 네. 국민이 그 정도면 잘한다. 뭐 지금 청와대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네. 500억 원 정도면 진짜 금수하게 그렇죠. 대통령 하시나 보다. 참 고민을 많이 했고 꼼꼼하게 예산을 짰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막 드러나는구나 그냥.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원들이 관련된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어제도 행안위는 496억 원, 약 5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제 민주당에서 진선미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네. 당초 예상보다도 3배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청사의 리모델링비입니다. 네. 그것만. 당초도 3배가 늘었어요. 요거 뭐 리모델링. 그렇습니다. 그것만. 뭐, 코바나 콘텐츠 관련 업체가 준 거 거기입니다. 예, 아. 공사 계약만 122억, 용역만 11억, 근데 물품 구매 계약 뭐 1억 등등 해가지고 당초에 41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네. 벌써 들어간 돈이 135억입니다. 벌써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보다도 지금 3배가 늘어났다는 것이고 특기할 만한 것은 여기서 어떤 예. 거냐면은 각종 과정 속에 계약 변경이 많습니다. 1차 계약 변경, 2차 추가 계약, 3천 세 문제는 또 증액 계약, 추가 계약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아시죠? 이게 우리 건설 그 옛날에 보면은 쭉쭉쭉 해갖고 다 빼먹어 보면 다 빼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이 얼마 안 든다고 이게 보는 일반적인 수법이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아파트 공사도 이렇게 하면은 욕먹는데 맞아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의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국가 예산, 국민 예산을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3배가 늘어났습니다. 또 있습니다. 나 또 있어요? 자, 국방부 예산을 들여봤더니 국방부에 네, 네. 울타리 철거라든지 경계 초소 설치 작업이 들었는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펜스라든지 조경공사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돈을 행안부라든지 또는 경호처에 돈으로 하면은 돈이 추가가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국방부 예산도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 군수 물자라든지 병사들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 어떻게 대통령 집무실에 주변 펜스라든지 조경공사에 국방에서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걸 어제 드러났고요. 또 없나요? 또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 또 있을 것 같아. 또 있습니다. 이거 아직 다 안 녹음입니다. 그래요? 또 하나 봅시다. 네, 아이고, 대통령 참. 집무실에 들여다보면 출자 보안건설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대통령 네. 집무실이니까 예. 보안건설 돈이 많이 듭니다. 네. 이 돈은 당연히 경호처가 해야 되잖아요. 경호처 돈은. 네. 경호처 안 했습니다. 예. 어디 예산했느냐? 예. 과학기술부 예산을 했습니다. 이거. 과학기술부. 경호처가 30억 원을 내고 70%는 네. 과학기술 정통부 예산으로 네. 대통령 경호 보안병까지 했다는 사실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와. 물론 여기 이 비용에 그것밖에 안 되느냐. 앞으로 이제 이거는 국방부라든지 네. 그 산하에 있는 분대가 이전하는 걸 뺐습니다. 지금까지 놓은 것만.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에 496억 원 든다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각 부처에 끼워넣기 하면서 국민들에게 눈가림으로 다시 말하면 속이고 있는 건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어제 국정감사 속에서 야당의 질타가 쏟아진 겁니다. 아니 그리고 그 진선미 의원이 같은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에 관련된 예산, 행안부라든가 조달청 관련 예산을 내놓으니까 없다. 보안 때문에 안 된다. 네, 네. 내년은 5월에 주겠다. 뭐 그랬다 네. 그러는 것 같다. 그 정도 있습니다. 아, 이것도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각 부처의 예산에서 꼼꼼히 숨어있는 것을 찾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뭉뚱그린 게 많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일일이 풀러가지고 그, 이거 좀 이상한데 관련된 세 분에 갖고 오세요. 그거 국가 기밀입니다. 안 줘요.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이를테면은 환경부에 국가 환경보전 구매비용 뭐 예를 들어서 100억 그러면 국회의원 이상할 것 아니에요. 예. 뭔 100억이야 이거. 그 세 분에 갖고 오세요. 아 그거 국가 기밀이라서 안 됩니다. 대통령 주변에 환경과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국민을 속인다고 하면은 적어도 정직과 공정을 얘기했던 윤석열 정부한테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고 당초 496억은 든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이전을 윤 대통령의 성과로 얘기했던 그 대목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니, 예산으로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박사님, 그 전에 보면 국감에서 국방부 예산도 그 기밀이 많잖아요. 다 내놨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데 네. 대통령실 예산은 무조건 기밀이야. 네. 뭔 기밀이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말 그대로 투명한 정보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투명한 정보를 약속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말했습니다. 네. 이거는 국민의 예산이고 지금은 국정감사 중입니다. 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 정치의 꽃입니다. 여기서도 숨겨야 할 예산이라고 하면은 그건 국민의 예산이 아닌 거죠. 그 어디서 받은 돈입니까? 그것도 숨길 수 없다고 하면은 아니 예산 감사하면 뭘 합니까? 이런 대목에서는 앞으로 이제 지금 시작입니다. 이제 어찌부터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나오는 건 족족 제세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또 다시 말하면은 나쁜 짓을 하는지 상시하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박사님은 점잖으시니까 국민을 속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국정농단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대통령실 예산을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쓰고 내놓지도 않고 네. 그 내역도 내년 5월에 주겠다 그러고 세부 내역도 제출하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리모델링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코바나 컨텐츠인가 뭐 거기서 했던 업체 아니에요? 네, 네, 네. 이 대부분의 사업 방식이 이건 특검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 이 대부분의 방식이 네. 전자시담 수위 계획인데 네. 전자시담은 뭐냐면은 이제 전에는 직접 서류를 가지고 와가지고 네. 검사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터넷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인터넷을 네. 해가지고 인터넷을 서로 계약을 업체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100억 너무 많아 80억 그 좀 줄여 70억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특정 업체가 많아요. 이게 미리 업체를 정해놓는 겁니다. 수익액이니까 네. 이 어떤 업체들이죠? 그걸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업체가 뭐 어떤 업체인지 모릅니다. 국감에서 중요한 사실은 달라 그래도 안 줘. 그럼 강제로 가서 뺏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국감법에 다 위반이거든 그게 네. 국정감사법에. 대통령실 예산 그 대통령실 예산이 김건희 여사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코바나 콘텐츠에서 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거요. 우리 국민 세금 아닌가? 박사님하고 제가 낸 돈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그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달라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대체? 뭐가 이렇게 두려워? 다 얘기해야지 투명하게 얘기해서 어디 쓴다.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겠죠. 그거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봅시다. 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면 밖으로 유출됩니다. 그거.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돈이 이렇게 5차례, 6차례 증액이 되는 과정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네. 왜 증액이 되는지. 그러면 증액이 되면은, 이를테면은 포장만 했는데, 네. 포장 위에 2층 포장이 필요하면 2층 포장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걸 빼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계약을 합니다. 뒤에 뭐가 증가되는지 잘 몰라요. 완전히 동네 요즘에. 이걸 명색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혈세를 쓴다고 하면은 어느 것보다도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될 텐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예산을 각 부처에 끼워넣게 해가지고 자 우리는 당초 국민과 약속했던 것처럼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렸고 네. 496억은 아꼈습니다.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은 저는 국민을 속였다고 얘기하고 농단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앞으로 덜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속인 게 한두 가지래야지 네. 지금. 네. 자, 그 전재수 의원도 뭘 하나 얘기했어요? 국감에서요? 네. 아, 이거는 뭐, 네. 이거는
예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진짜 기가 차는 문제인데 네. 자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지금 윤 대통령이 제일 내가 잘했다라고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대통령실 개방 저기 청와대 개방이에요, 그죠? 누가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잘한 것 중에서 제일 내세우는 게 청와대 개방입니다. 시민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내세운 거. 예, 예. 본인이 내세우는 거죠. 청와대 개방이다. 이걸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 해서 자 이걸 돌려주면은. 전체적으로 1년에 2천억 원 정도의 효과가 딱 공고를 했어요. 그죠? 2천억 원. 어휴, 어떻게 진짜 준비를 많이 했나 보다. 2천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으니까 2천억 원. 예,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2천억 원.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경제 효과 2천억 원. 자, 어떻게 그 조사를 했느냐. 네. 문화부 소관의 한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입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예. 청와대 개방 경제 효과 분석해달라 하니까 이틀 만에 2천억 원 넣었어요. 이틀 걸렸어요? 이틀 만에. 아, 여기 밤새고 일했나 보다? 야, 이틀 만에. 밤새고 일했나 봐. 2천억 원. 보통 우리가 이런 그 국가 산하단체, 정부 산하단체의 입찰이라든지 연구를 의뢰하면 네. 최소 한 두 달, 두 달, 세 달 걸립니다. 그죠? 열 몇 차례 단계를 거칩니다. 그렇지. 이틀 만에 2천억 원. 근거가 뭐냐? 아, 그 앞에 경복궁이 있구나. 아, 경복궁? 아. 경복궁에 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청와대 갈 거야. 갈 거야. 경복궁 가는 멤버가 몇 명입니까? 보니까 몇 명입니까, 이거? 대충 한, 보니까 뭐 한 300만 명 정도 가는 것 같은데, 네. 300만 원 곱하기 쭉 하던, 2천억 원! 올렸어요. 그게 그대로 해가지고 국민 여러분, 청와대 개방하면 1년에 2천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 저는 안팎으로 코미디 연구원의 입장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열악하면 이렇게 하는가 싶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하면은 이거는 발표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앞으로 관련된 비용은 정산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 네.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거를 이틀 만에 한 것을 그걸 마치 결과인 것처럼 연구를 한 것처럼 2천억 원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정부가 앞으로 발표하는 예산 통계 또는 관련된 통계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 아, 이 또한 전재소에 어제 밝힌 대목인데 이걸 보면서 아, 이 정부에서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지 네. 그저 답답할 지경입니다. 자, 하여튼 그 왜 옮겼어요? 청와대에서 어저께 이재명 의원이 국방위 상임위에서 네. 그 왜 옮겼냐고.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아, 국민의 품으로. 그 용산 2천억 원. 용산 시대가 뭡니까? 예? 용산 시대가 어떤 거예요? 용산 시대를 연다 그랬잖아, 자기네들이. 네, 네. 예? 권위주의 질서를 네. 저거 없애고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용산이 아니었죠. 어디였어요? 당초에는 광화문이었죠. 아, 그거. 광화문이었다고 안 된다고.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용산으로 간 거죠. 네. 예. 광화문 시대에서 용산인데 그거는 뭐 하나만한 얘기인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뭐 옮기든 말든 누군가 또 옮기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 성공 분이 성공 뭐 있지만은 아, 그 사람 사무실 용산에 이걸 그렇죠.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준이 나와야 정부를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정도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정부 얘기를 믿지를 못합니다. 네. 바로 그 대목에 네.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참. 그거를 하여튼 뭐 누구 말을 들어서 옮겼는지 옮길 거야 해서 옮긴 건지 하여튼 옮겼는데 뭐 그걸 김문희 여사가 진짜 옮긴다고 말했잖아요. 그럼요. 네, 영빈관 옮긴다고 그랬고 영빈관은 결국은 안 짓는다고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그 옮긴 결과가 지금 국민 세금만 더 축내고 하여튼 뭐 합동 합참이라든가 국방 뭐 연쇄 이동 사건 만들어내고 돈은 돈 들여 들어가고 네. 1조 원이 들어가. 야, 진짜 그 돈 지금 이제 고물가 고문 시대 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줬다면 나눠준다는 거 아닙니다. 예. 1조 원이면 얼마입니까? 그거를 다 차상위 계층들한테 나눠준다. 아마 이게 대통령이 이전되고 난 다음에 이제 총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아, 국회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이제 결산을 검사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조 원 아니면 그 절반이든 상상 밖의 돈이 나온다고 하고 네. 그 관련된 내용이 정직하지 않고 2차, 3차, 4차, 5차 수익계약을 통해서 변경돼가지고 혈세가 더 투입됐다고 얘기하면은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터지기 시작하면 감당 못할 네, 거예요. 네. 얼마 남지 않다는 생각. 용산 시대를 열기 위해서 권위주의 시대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이 이전했다는 각종 비용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그것도 이제 꼼수 써갖고 대통령실 그 예산에 못 넣으니까 여기 넣고 저기 넣고 저기 넣고 여기 넣고 다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41억이 135억 벌써 3배나 늘었고 앞으로 국방부 합참 각 군들의 또 정보 관련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기능들 다 만들어지면 얼마가 될지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들어갈까요? 네, 세 번째 주제죠. 두 번째 주제입니까? 룰라 말씀. 예, 룰라인데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브라질에서 이제 대선이 치러졌는데 당초에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룰라가 한 10% 15% 앞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잘하면은 1차에서 브라질은 결승 투표가 있습니다. 과반이 안 되면 1차에서 네. 이번에도 11명이 나왔기 때문에 과반이 쉽지는 않지만 과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과반이 안 됐습니다. 예. 결과가 이번에 룰라 전 대통령 후보가 48.3 지금 현 대통령인 극우죠 보우스나로가 43.3 이렇게 해서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좀. 과반을 못 넘었네요. 예, 과반이 안 됐습니다. 돈 한 15% 앞선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5%포인트밖에 앞서지 않았습니다. 예. 자, 주로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로 룰라는 서민 중심이고 보우스나로는 가진자, 부자들 편입니다. 룰라는 부자 증세, 이번에 영국도 이번에 부자 감세하다가 한주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바꿨죠. 예. 룰라는 부자 증세,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복지 강화, 아마존 벌채 중단, 보수나로는 반대입니다. 딱 반대. 부자 감세, 공기업 민영화, 빈곤층 복지 축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뭐 우리하고 비슷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그러면 이번에 당초에 룰라가 잘하면은 1차에서 과반을 넘을 것 같았는데 왜 안 넘었느냐 이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 분석은 국내에서는 분석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제 그 관련된 미국에 나오는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뉴욕 타임스라든지 이렇게 관련 내용을 쭉 봤습니다. 오, 예. 분석을 봤는데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중국에서는? 여기는 뭐 상당히 남미 증세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예. 대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면은 브라질 역사에는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 아주 강하다. 가톨릭 문화가 있거든요. 보수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곳곳에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숨어 있다. 이거는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그래서 않는다. 여론조사하고 다르게 나왔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숨어 있는 표가 많았다는 얘기를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브라질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보수나라의 홍보 정책이 좀 효과를 받고 있다.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지금 좋아지고 있다. 각종 지표를 들여대면서 거기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서방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는 가난한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보수 측에서. 이거 한 번 더 하면은 괜찮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대도시 중에서 빈곤층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 룰라가 아니라 보수나라를 지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워싱턴 포스트는 이달 말에 30일 날, 일요일 날, 10월 마지막 일요일 날 결선 투표가 치러지는데 어떻게 전망하느냐? 봤더니 거기는 룰라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얘기입니다. 위기 민주주의 다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은 이게 거기서 검언 합작 앞에 이 룰라 전 대통령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감옥까지 갔었잖아요. 감옥 갔다 이제 풀려난 것인데 그리고 룰라 정권이 사실상 엄청난 일을 브라질에서 했는데 검찰과 언론의 합작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뭐 거의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갖고 이 부분이 결국 룰라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그러나 다시 국민의힘으로 아니 한국의 국민이 말고요.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가 되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다시 이제 대선에서 이루어지면서 불리한 상황이죠 아무래도 정권은 저쪽에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결선 투표일 것 같은데 이제 이 선거를 주목하는 이유가 지금 남미에는 이른바 핑크 타이드 그래서 이거 붉은색 핑크색 물결이 쫙 번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제일 중심 국가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콜롬비아도 좌파 정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페루도 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브라질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신경 써요.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만은 왜 미국은 브라질마저 무너지면은 미국의 영향력이 남미에서는 거의 손을 떼야 할 상황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위기고 미국 외교 정책에 대실패로 기록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룰라가 이기면은 중국은 브릭스가 경제 동맹체로 연결이 돼서 탈탈로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브라질 선거 결과에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또 내일도 좋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박상현 박사의 뉴스 클래스 끝내고요. 지금 광주에서 은우군 촛불 상인 공동 대표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줌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